아, 예전에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안반 극장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코미디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스테이지 진행을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들 많이 쳐주시고요. 아무쪼록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 분들은 인간성이 괜찮다, 사람이 좋다. 네. 근데 박수를 안 치고 그냥 우두커니 쳐다보는 사람은 싸가지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인간성이 드러나시고 대관분들이 박수를 잘 안 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돈 줬다가는 돈 뺏겨.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잘 갚어. 그죠?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담당한 MBC 코미디언 이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겠는데 우리 이쪽에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예? 없었어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봐. 박수를 안 치는 거 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장윤정 씨, 태진아 씨, 네, 이런 사람이 올까 그랬는데 오늘 바빠서 못 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 못지않게 오늘 이 개소식에 축하 공연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가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연자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이분은요, 라이브 가수로서 아주 굉장히 유명세를 떨친 그런 가수인데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분 별명이 꽁지머리. 네, 무슨 머리? 꽁지머리. 또 어느 경우는 그 말 뒷꽁무니 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금하시죠? 금발머리의 주인공. 기타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기타만 좋죠. 미쳐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7080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태춘 씨입니다. 자, 싱어송 라이터로 많은 활동을 하고 인천에서 활동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수원에서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라디오 방송을 또 특별히 많이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얼굴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콩달콩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가수 하태춘 씨의 무대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